지금도 한 10번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 귀여워. 오늘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어제 나는 뭘 먹었다라고 TMI를 던져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왕 TMI 나온 김에 확실하게 오늘 온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만큼이라도 도경수의 삼겹살 그 모든 것을 한번 좀 밝혀주세요. 그럴까요? 가봅시다. 일단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건 제 대본이고 경수씨 제 대본이 없으니까 네. 지금부터 종류별로 나오면 그 중에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과연 도경수의 취향 저격은 뭔지 먼저 삼겹살부터 공개합니다. 자, 1번 그냥 삼겹살, 2번 오겹살, 3번 목살, 4번 냉장, 5번 대상. 자, 도경수의 선택은? 근데 이게 최애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최애요? 네. 왜냐면 오겹살이 맛있는 식당이 있고 목살이 맛있는 식당이 있고 냉삼이 맛있는 식당이 있고 대패가 맛있는 식당이 있고 그건 그런데 이 모든 종류가 다 맛있는 집이야.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아, 예를 들어 예. 이 다섯 개의 삼겹살의 종류를 다 판다. 그렇죠. 근데 다 맛있다. 네. 한돈 직영 직영점 뭐 이런데. 아, 그러면은 저는 오겹살을 먹겠습니다. 오겹 갑니까? 오겹 가겠습니다. 층층을 좋아하십니다. 네, 왜냐면 오겹을 가장 맛있게 구우면 여기서는 오겹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예. 왜냐면은 식감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있기 때문에 그 육즙을 다 느낄 수 있고요. 아. 오늘 저는 지금 이 포스는 지금 보니까 진짜 고기와 경수 같은 흑반 요리사에 출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욕먹습니다. 지금 옷도 흑백으로 내리고. 저 오겹살. 오겹살.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겹살에서 오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어떤 소스와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소스 공략을. 자, 쌈장만 찍어 먹는다. 기름장만 찍어 먹는다. 나는 파무침과 같이 곁들여 먹는다. 양파절임이랑 먹는다. 고추 냉이를 싹 발라서 먹는다. 뭡니까? 6번 되나요? 6번이 있어요. 이게 보기 없거든요. 네. 저는 소금밥. 그러니까 소금 기름이 아니라 기름장이 아니라 기름장을. 그냥 소금. 저는 사실 기름장을 왜 찍어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느끼려고 기름장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 고기의 본연의 맛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걸 느끼려면 소금만 살짝 찍어야 돼요. 예스. 함초 소금? 함초요? 아니면 맛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종류가 있어요. 붉은 소금? 저는 어느 소금이든 괜찮지만 맛소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소금은 또 좋아요. 약간의 MSG가 추가돼요. 왜냐면 고기 구울 때 여러분 MSG 뿌려가지고 구우면 엄청 맛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살짝 맛소금. 그렇습니다. 이거 먹어요. 네. 지금 거의 경수 픽과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네. 다음은